안녕하세요. 매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7월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 1위였습니다. 192억 정도 매수를 했고, 프로그램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3일 연속 일단 매수, 오늘 이제 37만 주 넘게 일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주가는 종가상으로 62,600원이고, 시간에도 조금 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 이제 미팅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뭐, 7월 3일이나 되면 이제 알겠습니다만, 7월 2일 이제, 오후에 현지 시간으로 이제 관련된 어떤 부분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이제 화요일 이후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연속으로 일단은 하락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갔고,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일봉상의 이제 전환도 건 이제 한달 넘게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변경될 수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양봉이 갭업으로 나오면서 금요일날 나왔던 이제 음봉의 시가 라인 63,800원을 장중에 63,800원대까지 올렸다가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 21일 평선과 이 금요일날 음봉의 시가 라인, 그래서 62,000원대와 63,000원, 여기를 이제 잡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일단 분봉상으로, 잡아주면서, 옷장에 이제 좀 플랫형으로 조정을 해주면서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62,600원에 끝났고, 시간의 이제 흐름도 거래는 한 27,000주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100원 정도 더 올라서 62,700원대 흐름. 결국 오늘 기준으로 21일 평선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 가격이 62,190원인데 여기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자, 내일 이제 63,800원과 윗단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6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62,000원, 63,000원을 지지해 주면서 볼벤 상단이 68,000원을 다시 넘어가는 흐름이 이번 주 이제 FDA 미팅 기대감과 미팅의 결과에 따라서 이 거래가 좀더 넘으면서 이제 방향을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핵심은 리서브미션의 어떤 기대감이 8월 달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좀더 가느냐. 이게 다음 달에 이제 리서브미션을 할수 있는 가능한 수정 보완이냐 아니면 EIR 관련되는 부분들을 시간상으로 이제 CR 레터 나왔을 때 하지 못했습니다만 조만간 이 결과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서브미션의 어떤 기대감을 높이게 되고 이 기대감이 높이게 되면 결국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까지 이어지면 이제 최종 후가까지 보면 올해 연말 안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클래스 2로 이제 자문위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지가 이 결정되는 어떤 단초가 FDA 미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이제 모멘텀이 있는 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수급상으로는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대단한 어떤 이제 매수를 보였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 대거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자, 오늘은 7월 첫 번째 거래일이었고, 금액으로 보면 192억 정도, 이 코스닥에서는 가장 큰 흐름으로 순매수 흐름이 나왔죠.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인벤티지 랩이 뭐 상한가도 갔고 이제 펩트론도 강하게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플랫폼 관련되는 뭐 ABL 바이오라든지, 요런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에 흐름들, 뭐 보르노이라든지 ST팜이라든지, 요런 쪽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펩트론이 제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만 치료제의 어떤 경구형 관련된 임상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도 HLB 쪽에서는 50억 정도 일단 매수를 해주면서 수급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7월 첫 번째 거래일에는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는 지난주 수요일에 160만 주 이후에
다시 이제 3일 연속, 그리고 오늘 37만 주로 5장에 좀더 많은 어떤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의 매수가 들어와서 이 견조함이 아침에 이제 낮에 63,800원대 이후에도 견조하게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프로그램. 그래서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황인데, 오늘 이제 개인들은 이제 38만 주를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빠졌을 때, 65,000원까지 이제 빠졌을 때 이제 개인들이 대거 매수를 해줬고, 그 뒤에 이제 3일 동안은 이제 매도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만, 외국인들 수급과 개인들 수급은 계속 이제 엇갈리는 흐름들을 작년 11월달 이후부터 뭐 계속 해주고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을 다시 이제 8조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패시브 쪽의 흐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연기금은 이제 큰 폭은 아닙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매수, 사모펀드 소폭 매수고요. 투신은 이제 아직 이제 매수를 하는데, 금융투자가 오늘 한 49억 정도 매수를, 금융투자는 일단 단기 쪽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양매수를 했는데, 좀 패시브 쪽에 전형적인 어떤 연기금, 투신, 보험 쪽에서는 큰 폭의 일단 매수세가 없습니다만, 이 시가총액이 이제 8조 중반, 9조, 10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매수세도 다시 이제 기계적으로 반영을 할수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뭐 일봉상에서 이렇습니다만, 이 주봉상에서는 아직 이제 주가와 이 하락 추세의 주봉에서의 어떤 이 부분까지의 이격도가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봉이 더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야 되고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올달 이후에 현재 주가와 이 추세선 간의 어떤 괴리도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이 이제 이렇게 늘어서 있는 추세 지표가 아니라 좀 강하게 올라가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태깅하는 흐름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첫 번째 하한가와 이그 전일 종가선의 갭을 메꿀 수 있는 시도를 이제 7월달, 8월달에 할수 있느냐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의 단초는 결국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와 태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FDA 미팅 이후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워딩이 나오고, 그 부분이 이제 회사에서 어떤 식의 이제 코멘트가 나오는지를 잘 챙겨봐야 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49% 소폭 좀 이제 밑꼬리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부진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를 좀 보게 되면, 항서제약이 이제 251만 주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 7월 1일 다음과 같이 공제가 나왔다. 그래서 6월 이제 30일에 이제 251만 주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 전체 이제 자본금에서 0.04%고,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40위안 정도 부근에서, 100만 위안이면 뭐 달러로 보면 이제 저게 이제 한 10억 정도 됩니다만, 저게 이제 위안화니까 한뭐한 2억 정도 되는 어떤 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23년도 1월에서 작년도 연말까지 항서제약의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 이제 시장 가치 최근에 이제 뭐 한참 때는 항서제약이 뭐 100조가 100조도 이제 넘었던 어떤 부분에서, 최근에는 이제 뭐이한 3~40조대의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 이제 계속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부분의 어떤 탈출들이 7월 달에 이제 FDA와 미팅을 통해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쪽을 이제 보시게 되면, 7월 1일 오늘 5,875주.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이렇게 공매도 이 잔고가 이렇게 주는 것은, 공매도 부분 자체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매도가 이제 금지고 예외로 이제
예, 보시게 되면 뭐 업팅률 예외에 있는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물량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잔고 수량이 바뀌는 것은 현물 관련되는 부분의 영향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공매도 관련되는 잔고가 일단은 이제 준다 줄수 있으려고 하면 이 이제 현물로 사서 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현물 보유 관련해서 이 매도가 증가되면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늘어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매수를 해버리면 이 잔고가 뭐 주는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 이전에는 이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잔고가 줄었다가 또 이제 수요일 이후에는 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일단 보시게 되면 잔고가 순보유 잔고는 좀 늘어나는 어떤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보다는 체결이 좀더 많은, 지난주에도 보시게 되면 상한이 계속 일단은 일어났던 부분들, 그래서 예, 이 상한이 이제 나온다는 말은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의해서든 이제 계속 이제 신규로 체결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서 갚는 이렇게 상한도 계속 일단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